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의 어떤 규제가 들어오기 전에 업계가 똑같은 구조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손을 대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유주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게 준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게임사의 협회가 이야기를 이제 논리 근거로 하나 이야기를 했던 게 어떤 것이 있었냐면 확률이 항상 변동하고 있다. 맞습니다. 변동하고 있어요. 24시간 그리고 변동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영어 속담에도 있잖아요. 얼리버드가 벌레 잡는다고. 그래서 그때 일본 전에 아주 흥미롭게 재미있게 봤던 게 뭐냐면 확률을 쭉 이렇게 보면 아침 일찍하고 심야에서는 밤늦게는 확률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피크 타임이 되면 확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24시간 확률이 변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려면 아침 일찍 오라는 거예요. 서버가 한가할 때. 저는 그게 지극히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공개가 되면 공개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죠. 일본에 이제 온라인 게임 회사인가 조가라고 있는데, JOGA라는 게 있는데, 조가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제 일본 경제산업성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경제산업성이 당신들이 책임을 지고 할수 있습니까? 라고 요구를 했을 때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경제산업성하고 회의를 하기 전에 그 준수 여부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 사이트에서 그걸 확인했는데, 그래서 그 변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동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버가 사람들이 없을 때, 아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장사가 안될때 바겐세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변동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수 없다, 우리도 알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이 유저들은 분노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그 유저들의 마음을 읽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게임사들이 그런 것들을 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유저들이 트럭 시위를 하고 있고 돈까지 빌려서 트럭 시위를 돈까지 자기들이 내서 트럭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나름대로 유저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게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유저는 뭐냐면 기업의 입장에서 말없이 그 아이디 삭제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싫으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컴플레인하는 유저 사용자는 구매자는 고마운 유저라는 거죠. 그 점을 우리 게임사들이 인식을 좀 해야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업력이 작다는 것도 있고 게임사가 자기들이 유저들과 함께 이걸 게임을 그러니까 이 산업을 키워왔다는 그런 인식이 좀 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저들의 어떤 컴플레인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문제 제기 자체를 귀찮아하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